정기업 시험에 얘기 안 하려고 해. 귀찮아서. 이거 아까우면 차 타.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세차 땐 관리한다고 되게 자주 해줘. 네. 노후되면 잘 안 해. 사실 반대로 가야 되거든. 세차 때는 괜찮아. 노후되면 빨리 갈아줘야지. 이게 보니까 연료 펌프 뜯어보니까 안에 막 시커멓게 묻어있어. 연료 필터로 잘 교체하지 않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연료 내에 있는 카본들이 못 걸러주고. 아. 못 걸러준 카본으로 인해서 또 펌프가 사망. 배터리 좀. 10만 원을 아끼려고 1000만 원의 견적을 받는 거지. 아니면 10만 원짜리를 차주한테 얘기를 안 해준 카센터가 잘못했거나. 손님들의 거부감이 많으면 정기옵션에 얘기 안 하려고 해. 귀찮아서. 10만 원짜리 연료일터 가는 게 돈이 안 되거든. 다 됐네? 됐어. 이제 경유 좀 사오고. 다녀오겠습니다. 짜자잔. 저 새카맣잖아, 저기. 저 꼭다리가 다 새카맣잖아. 아. 저런 새카만 거는, 봐봐, 여기도. 14년 12월 17일이면 이게 출고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차가 30만 킬로란 말이지. 잘라보고 싶어요. 잘라보자. 잘라보자. 아, 이거 가 이거 잘라. 오, 씨. 이거 봐. 이 안에서 나오는 이 경유. 경유, 이 경유가 지금 차량으로 들어갔던 거라는 거지. 이 색깔은 여기서 갈린 거라고 치고. 이 새까만, 이게 지금 엔진으로 들어가는 건데. 손에 진동이 막. 아, 씨. 이걸 안 걸면. 이게 지금 새카매 징계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이게 무슨 정화 능력이 있겠냐고, 이거. 어? 까만 가루가. 지금 이게, 여기 자르면서 나온 색깔로도 있을 것이고, 그치? 네. 이게 손 봐. 우와. 이거 지금 만지면 족족. 이 손이. 이게 지금 들어가는 쪽이잖아, 이게. 엔진 쪽으로. 이게 탱크 쪽에서 오는 쪽이고. 이게 먹물이 있는. 먹물 느낌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해, 이거. 이게 엔진을 안 망가뜨리겠냐고 이러는데. 자, 필터 상태가 이렇게 새카만데. 이게 아까 우리 준영이가 아. 지금 원래 검은 거 아니냐고 나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지난번 영상 한번 내가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 영상에 새거 뜯는 거 영상 한번 보시고 이거 보면 이걸 내가 만지는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는데 이 미끈덩하는 이 먹지 같은 느낌이 아. 이게 뭐냐면 연소실에서 폭발이 되면
폭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카본 찌꺼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본 찌꺼기는 인젝터의 노즐 홀로에서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가요. 탱크로 돌아가면서 탱크에 그 시커먼 카본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흡기 카본 클리닝 하는 그 카본이 연료 탱크에 카본이 쌓이고, 그 카본은 다시 연료 필터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거쳐서 이 노란 부분으로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연료로 가는 거고, 이쪽은 탱크 쪽이에요. 근데 이 탱크 쪽이 필터를 안 갈게 되면 이렇게 새카만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기 과연 여기서 필터링이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죠. 이게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 이래도 저보고 연료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가르라는 얘기를 보고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1년에 한번 갈라니까. 1년에 한번. 금액도 얼마 안 해. 이거 아까우면 차 타지 마, 씨. 아까 저 차는 팩토리 제품이라고 봐야겠지? 순정 차가 출고될 당시에 같이 나왔던 필터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14년도면, 아, 15년에 됐다고 해도 6년을 탄 거네, 6년. 필터링의 능력을 훨씬 넘은 거고, 지금 30만 킬로 탔으니까, 30만이면 벌써, 뭐, 아무리 못 갈아도 4번은 갈았어야 되는데, 6년이면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6번 가는 거고, 그렇게 따져고 보면 사실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가라는 얘기도 아니야. 8만에 가는 분이라면 30만이면 3번 바꿨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라면 지금 30만 킬로 타면서 6년 됐으니까 6번 바꾸는 건데, 3번 더 바꾸는 거면 3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저거 지금 수리비 센터에서 1000만 원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30만 원과 비교하는 거지. 빵! 쇠가 갈린 거를 모두 걸러주지는 않죠? 쇠가 갈린 거를 모두 걸러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연료 필터에서는 쇳가루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펌프가 저렇게 고장이 난 경우에 연료 필터가 걸러내지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펌프는 바로 인젝터를 망가뜨려서 그렇고 쇳가루는 걸러지죠. 탱크로 가서 쇳가루가 걸러지고, 펌프에서 계속 생산이 되는 쇳가루로 인젝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에서는 쇳가루는 걸러줘요. 문제는 지금 리턴되는 흑연 카본들이 미세하게 가루로 가고, 그 미세한 가루들은 필터에서 걸러주지 못하는 가루들이 생기는 거죠. 그 가루들은 들어가서 결국은 윤활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떨어진 윤활성으로 인해서 펌프가 고장이 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교환을 안 하면, 필터링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거기서 미세한 저 시커먼 저런 카본 종류들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온도까지 뜨거워지면, 탱크의 온도까지 뜨거워지면 윤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펌프를 고장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터 좀 갑시다. 필터 좀. 끝. 자, 작업합시다. 작업하러 갑시다. 가자. 빵.
지금 안 노네. 네. 이게 근데 원래 이제 요크가 좀 먹어서 이러는 거야. 요크가 좀 먹은 거고 조이면 당분간 좀 힘을 좀 견딜 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가지고 또 먹을 거야. 근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요크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디퍼랑 같이죠. 오늘 부품은 통째로 나오고 얘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작했던 거는 저기 엑스드라이브 용이기 때문에 아, 이 차랑은 또 후륜이랑 또 안 맞아요? 또 안 맞아요. 이게 다 달라. 아. 이게 다 먹더라고. 이게 잘못 설계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어쩔 수 없지 뭐. 고압펌프가 신품이 도착을 했고 요거는 중고를 찾아봤는데 한 군데 있었는데 실제로 중고 가격이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상태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신품으로 아예 주문을 했어요. 신품이 제일 좋아요. 사실 제일 좋은데 비용이 비싼 게 문제죠. 이게 신품 고압펌프고 부시 제품이에요. 부시사에서 나오는 신품. 사실은 딜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죠. 어차피 딜러도 부시에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완전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일단은 먼지 들어가니까 봉지에 다시 넣어놓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인젝터도 인젝터를 재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금속 분말이 안에 들어간 인젝터는 안에 이제 나중에 리빌트를 해도 백리크 값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턴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쇳가루 도는 건 재생하는 것보다는 신품 인젝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품 인젝터 이게 이런 게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쇳가루가 돌면 이런 부품들을 교환하는 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